5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전일 마감과 오늘 모닝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골디락스 고용과 연준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주간으로 외국인 코스피 선물 순매수 규모가 약 2.7조 원대로 연중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 코스피는 주간으로 1.91%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0.17% 하락했습니다. 이어 그 지난 금요일에는 고용 둔화 속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재개된 가운데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현 선물을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했고, 달러원 환율도 소폭 하락하면서 수급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금융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 화장품과 게임주 강세도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ARM의 매출 가이던스 실망감이 AI 반도체 실적 우려를 자극한 가운데, 국내도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주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연준 당국자들의 엇갈린 발언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시간대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과 5년 모두 전월비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반면, 카시카리 총재는 금리 인상 카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달러와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모두 기대 인플레 상승이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면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높아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 국채 수익률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4월 CPI와 PPI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월마트와 홈디포 등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어서 물가와 소비가 이번 주 키워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단기 고점에 근접한 가운데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국 매크로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실물 지표들, 특히 소비와 관련된 지표의 방향성이 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물가는 좀 꾸준하게 높은 흐름이 지속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좀 제각각으로 갈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환경과 최근을 좀 비교를 하면서 연준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 추세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점인데요. 올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마 연중으로 3%대를 지속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PC 물가 상승률도 2.5%를 웃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가 2%라고 하는 기준점 대비 더 높은 수준에서 예상보다 더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둔화의 과정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 이 다소 둔화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기대 물가 수준에 따라서 경기 모멘텀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점 또한 지난 2년과의 추세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전에 비해서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과열됐던 열기가 이제는 좀 제법 많이 식었다라는 점입니다. 2년 전에 연준에 있는 월러 이사가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 컨셉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실업률 상승하지 않고서 구인율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게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가로축에 실업률이 놓이고 세로축에 구인율이 놓이는 곡선인데요.
그때 당시에 요 위쪽에 있었던 수준이 실업률의 상승 없이 구인율만 쭉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 기간 동안에 물가에 집중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금리를 막 올려도 경제가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던 거였고 실제로 그 얘기가 맞았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곡선 상당에 좀 점점 더 접근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업률이 막 급박하게 오를 만큼 이런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되는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연준이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래도 인하 방향성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실제로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한은 인하 속도 자체는 좀 느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카시카리 총재가 주택시장 같은 특정 부문에서 이전에 비해서 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금리 레벨이 높아진 걸로 추정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장기적이고 좀 구조적인 경제의 변화들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적정한 금리 수준이 팬데믹 전에 비해서 좀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사실 이미 작년부터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기적인 적정 수준을 연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은 이제 단기 금리는 비교적 좀 빨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 금리는 천천히 하락하는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KB증권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연내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물가와 중국 수출입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중국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됐는데요. 수출입부터 물가 유동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은 결국 내수 시장이 얼만큼 올해 회복되는지가 관건인데요. 지표들이 조금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반면에 수출은 보다 좀 평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입 내용들을 살펴보면 밑에 품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LCD, 자동차 부품, 첨단 산업 제품 같이 주로 저가 수출을 위해서 이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중간재 성격의 제품들로 정말로 중국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경기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저가 수출 물량 확대 전략의 성과를 좀 보이면서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7일에 화웨이가 AI 노트북 출시를 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감으로 미국 정부가 인텔, 퀄컴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를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첨단 산업 제품 수입을 확대한 영향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수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시장 관심은 정부 정책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두 가지 이구환신, 부동산과 내구재 관련되어 있는 구매 보조금 지급하는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구재 이구환신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이구환신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주택 보유자가 국유기업 플랫폼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고 디벨로퍼한테 신규 주택을 선택해서 맞교환하는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부동산 전체 기조가 준공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재고 소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서 주택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건은 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기존 주택 가격에서 60에서 80% 선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로 진행
진행 상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GDP도 최근에 좀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내수가 아닌 이 순수출 기여도가 높은 레벨을 기록한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이 3분기에도 디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정책 방향성은 부동산 업황을 개선하고 내수 소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방향들로 설정이 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주주 환원율 제고로 집중이 되면서 고배당, 특히나 본토와 홍콩 주식에서 이 고배당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창업한 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유동성이랑 물가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표는 앞에 수출입보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CPI, PPI 모두 컨센서스는 상회했지만 특히나 CPI 같은 경우에는 청명절 연휴로 인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0.3%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물가가 보시는 것처럼 12개월 만에 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PPI는 마이너스 2.8%가 지난 월이었는데 소폭 마이너스 폭을 축소해서 마이너스 2.5%를 기록한 것으로 그쳤습니다. 특히나 앞서 수출입에서 말씀드렸던 저가 수출 물량 확대로 인한 영향 그리고 부진한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건자재, 철강 같은 물가 하락세 지속도 물가 회복의 저해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지표는 예상을 크게 하회했는데요. 사회융자총액은 마이너스 1987억 위안을 기록해서 상당히 좀 부진했고 M1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부진한 내수 경기로 인해서 자금 조달 수요가 여전히 낮은 상황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주택 구매 수요도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구환신 같은 정책이 4월에 발표됐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정책 영향이 지표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부동산 지표가 얼만큼 회복되는지가 내수랑 연결돼서 시장에 주목하는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인민은행은 상반기 중에 지준율 그리고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부양책 효과 그리고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증시 지원 방안에서 핵심은 홍콩 주식 배당금 면세 등으로 홍콩 주식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는 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이익은 아직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이익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표, 가계 중장기 대출, 주택 거래 면적, 70대 도시 주택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글로벌 ESG 브리프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1분기 실적 발표했던 KT에 대해서 김준섭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글로벌 ESG 브리프와 지난 금요일 발표했던 KT 실적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ESG 브리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는 데이터 보안과 기후 인플레이션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디지털 전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보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데이터 보안 관련 이슈들이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라인의 경영권 분쟁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위탁 관리하던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시작점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7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골프존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유라는 점이 지난주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보안이 ESG 투자의 핵심 화두를 떠오르고 있는 국면인데요. 애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직전 연도 대비해서 73% 증가한 26억 건 수준 이다라는 점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같은 어는 기업들의 정보 보안을 위한 캐펙스를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주요 투자 기회로 하는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기후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 엘니뇨가 발생하여 코코아와 설탕 적항제 영향을 미친 것처럼 금년 하반기에는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와 남미의 대두, 밀과 같은 곡물 적항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기후 변화가 실제 제품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동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SG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점에 주목
주목을 해서 필수 작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뭐 이런 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보안과 같은 장기적인 이슈들이 지난주 ESG의 핵심 하두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KT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3,000원임을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AI를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AI 적용으로 전통적인 통신 사업이 효율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KT는 이번 실적 발표에 아울러서 AI와 IT 결합을 통해서 통신 사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전을 공유를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비전에 대해서 여기에 실적 발표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KT의 문제인식 시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또 그 KT가 내세운 AICT라고 하는 개념에서 실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면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던 부분이고요. KT는 이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부문 고객들은 AI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하는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T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일단은 2025년부터 매출 증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AI를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확대되는 이런 환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B2C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업 부문 역시도 AI를 적용한 효율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 12조 원에 불과한 B2C 사업 매출액은 AI를 적용을 해서 효율화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2026년 13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KT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대 부합하는 실적을 제시를 한 것도 제시를 한 것입니다만 사업 모델의 AI 전환이 진심이라는 점을 확인해 줬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했던 NC소프트, 펄어비스, YG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지난주에 게임주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투자 의견을 홀드해서 바이로 상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 투자 의견을 홀드해서 바이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42% 상향 조정합니다. 24년에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이익의 하방을 확보하고 25년에는 프로젝트 GIONTO에 추가해서 프로젝트 LLL 론칭을 추가로 신규 발표했습니다. 이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이고요. NC소프트 1분기 영업이익은 25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였던 139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는데 성과급 충당금 규모를 축소하고 마케팅비가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NC소프트는 약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는데요. 취득한 자사주는 향후 M&A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홀드해서 바이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31% 상향 조정했습니다. 붉은 사막이 내년 상반기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차기 신작 출시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되어서 2026년 이후 실적 추정치에 해당 신작들의 성과를 본격 반영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펄어비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분기 적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도 역시 적자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시장 예상치였던 영업적자 61억 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매출이 크게 좋았었는데요. 지난 2월 검은사막 모바일 6주년 기념 이벤트와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계약금이 신규 인식되면서 모바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가량 증가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이제 붉은 사막의 흥행성과 론칭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B2C 시연이 최초 공개되는 게임스컴 2024까지 이벤트 드리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은 사막 PC 중국 판호 발급을 위해 이제 관련 서류 제출을 마친 상태인데요. KB증권은 검은 사막 PC가 중국에서 연내 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YG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6만 원을 유지하는데요. 트레저의 본격적인 글로벌 팬덤 확장이 시작되고 있고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면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다소 예상치를 하회하는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영업 적자 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였던 영업이익 56억 원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지금 과도한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것은 베이비몬스터 및 신규 IP 론칭에 들어가는 투자성 경비가 늘어났고 블랙핑크 재계약 및 음악 저작권 매입으로 인해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결로는 YG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베이비몬스터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뉴진스의 77%가량에 달하고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이 아일릿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뉴진스와 아일릿의 가파른 수익 기여를 고려할 때 2024년에 베이비몬스터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정혜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국전력 실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의 1분기 매출액은 23.3조 원, 영업이익은 1.3조 원을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조 원 개선되었지만 원자력 부문에서의 발전 단가 상승 요인 발생과 전력 조달 단가가 예상 대비 빠르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큰 폭으로 하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의 1분기 전력 판매 단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등 인상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9.8% 상승했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용 전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력 판매량이 1.1% 축소되면서 이러한 판매단가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 조달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했는데 특히 변화가 컸던 부분이 원자력 발전 단가 부분이었습니다. 핵연료 처리 부담금 단가가 상향되면서 원자력 발전연료 단가가 84% 상승함에 따라 이번 분기 3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발전 자회사들의 석탄과 LNG 발전연료 단가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 34% 하락했는데 이는 전력거래소 기준으로 보이는 유연탄과 LNG 발전연료 단가 하락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예상을 하회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앞으로의 영업이익 회복의 변수는 발전 단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안정화되는 에너지 가격에 힘입은 연료 단가의 하락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는 전기요금 정책 이렇게 두 가지 동력으로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조건들의 변수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 반영된 핵연료 처리 부담금 단가 인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유가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 향후 LNG 가격 인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익이 예상에서 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전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79,000원을 유지합니다. 한전기술의 1분기 매출액은 1,200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한전기술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원자로와 원자력 부문 매출액이 각각 18%, 42% 상승한 것이 증가했던 것이 주원인이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세월 3, 4호기에 더해서 작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신한울 3, 4호기의 원자로 설계 매출이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축소되었는데 이는 해외 EPC 사업에서의 원가율 증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전기술의 가장 큰 동력은 국내외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우선 국내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 11차 전기본이 5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 있고 해외 원전의 경우 체코 원전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예정인데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고 유력 경쟁자도 한국과 프랑스로 좁혀지면서 현재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코웨이에 대해서 박신혜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코웨이의 1분기 실적 리뷰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위를 유지하고 DCF 방식으로 산정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7% 상향 조정합니다. 견조한 실적 흐름 대비해서 주가는 PER 8배 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매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코웨이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입니다. 코웨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 8년간 연평균 각각 7% 그리고 8%씩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매출은 2012년 이후 매년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또한 넷마블로 피인수된 이후에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히트 제품을 탄생시킨 결과 국내 정수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인 비렉스 브랜드를 통해 매트리스, 안마의자, 에어컨 등의 신규 카테고리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시장 투자에도 열중하면서 제2의 말레이시아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6%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0% 증가하면서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6% 상회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매출은 12%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4% 증가했는데요. 정수기뿐만 아니라 비렉스 제품군의 견조한 판매에 힘입어서 계정 순증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출은 0.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 증가했습니다. 판매 인력 증가와 함께 정수기 판매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에어컨, 안마의자 등의 신규 카테고리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태국은 작년에 조직 재정비 과정을 거친 후에 1분기에는 매출이 36% 성장하면서 다시 고성장 궤도에 복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억 원을 나타내면서 소폭이지만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J대한통운의 1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있었던 CJ대한통운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15만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CJ대한통운 영업이익은 1,094억 원이 나와서 1년 전 대비 10.4%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각각 7%, 7.8% 하회했습니다. 택배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1년 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는데 택배 물동량이 10개 분기만에 증가 반전한 것이 수익성 개선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었던 소형 택배 비중의 상승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과 이커머스 물량의 힘입은 택배 수송량 증가. 두 번째, 기존 택배 사업과 달리 상승하고 있는 풀필먼트 매출 단가. 세 번째, CJ 사업의 수익성 개선입니다. 저희는 2024년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을 5,202억 원으로 기존 대비 2.1% 하향 전망합니다. 기존 택배 사업의 수익성 개선 둔화를 반영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췄지만 직급 물량 증가에 따른 택배 이익 개선 효과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의 물량 성장 및 단가 상승 또한 중요한 영업이익 증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LNF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LNF 투자 견 바이 유지하자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29% 하향했습니다. 전후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1% 수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NF의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판매량 25% 증가했지만 ASP가 18% 하락한 영향인데요. 또한 이제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재고 평가 손실이 832억 원 발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출하량 25% 증가 예상하지만 ASP 15%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 적자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NF 상반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출하량 확대 그리고 리튬 가격 안정화로 인한 ASP 안정화,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셀트리온 1분기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원에서 19% 상향한 25만원을 제시합니다. 외근 소폭 증가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수 있는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7,400억 원, YOY 23% 성장, 영업이익은 154억 원, YOY 92%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합병 셀트리온으로서는 우수한 첫 시작인데요. 매출의 경우는 작년 합병 과정으로 인해 일부 필요한 제품 위주의 판매가 전분기에 진행되었지만 1분기에는 매출이 정상화되었고 이제 램시마, IB, SC, 유플라이마 등 제품이 고르게 성장하며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합병에 따른 재고 효과와 무형자산 상각비용이 640억 원 발생하여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상반기 중에 판권에 대한 상각이 완료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3월 중순 미국에 출시된 진펜트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대 사보험사인 엑스프레스 스크립트와 등재 계약을 통해서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고 나머지 중소형 PBM사들도 자발적으로 등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처방 가속화를 위해 셀트리온 커넥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내년 허가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 졸레어, 프롤리아 등의 제품으로 인해서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코 마케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상향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글로벌 확장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2분기까지는 글로벌 기여도가 적어서 영업이익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 성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5월 13일 월요일 KB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